네. 자, 어떠셨습니까? 교육하시니까요.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고 왔는데 교육 받아보니까 조금 감이 오는 것 같고요. 제일 애로사항은요? 애로사항은 맛있는 바비큐를 만들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던가, 그게 애로사항입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브리스켓을 처음 해보셨잖아요. 네. 자, 이제 노력한 자가 이제 혼자 전체를 한번 써놓은 거니까 잘 쓰시든 못 쓰시든 뭐 좋습니다. 우리가 본대로 한번 멋지게 썰어보겠습니다. 자, 액션! 아, 앉아 있으세요. 도마 나가도 돼요. 쭉쭉 긁으세요. 됐을 때잘 나온 게 지금 요 느낌. 지금 요 느낌. 요 면. 요 면이 잘된 거예요, 지금. 오케이. 됐습니다. 오케이. 예. 자, 잘라보시니까 어떠세요? 예.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완성도 있게는 안 어쨌건 됐어요. 그 그리고 교육, 그 지금 이틀 받으셨잖아요. 소감 한 말씀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. 준비도 없이 저 창업 준비하면서 이제 생소한 메뉴에 도전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님께서 많이 길라잡이가 돼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서인아님 왜안 감사합니다. 해줘요? 얘기해 주죠. 서인님도 삐져요. 그래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예. 수고하셨습니다.